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308페이지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의 소멸이에요. 계약의 소멸은 물론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취소란 말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소멸시킬 때만 쓰는 말이 이 해제, 해지 이걸 얘기를 합니다.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킨다. 이거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해제는 그냥 매매 계약에 주로 쓰는 말이고, 해지는 임대차 계약에 주로 쓰는 말인데, 임대차 계약은 해제란 말도 쓸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이때 뭐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해제는 매매에도 쓰고 임대차에도 쓰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제와 해지는 어떤 계약을 대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해제를 공부하면 해지도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차이만 조금 더 뒤에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 해지하는 방법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쌍방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쌍방행위는 합의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해제. 그러니까 쌍방이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해제 계약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해제 계약이 있었다. 이게 같은 말이다. 그래서 쌍방 행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합의 해제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가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계약은 소멸이 되는 것이고, 다만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면은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요. 해치지 못한다. 자, 요두 가지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거는 전부 다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 내용으로 다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와 똑같은 건 요거 두 개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계약 해지에 소급해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거죠. 일방행위에 의하는 거는 그 원인이 법정해제 아니면 약정해제죠.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했던 거잘 보셔야 됩니다. 해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법정해제는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에요. 약정해제는 약정사유죠.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지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건축허가가 불허가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는 특약을 정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실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됐더라. 그럼 매수인이 특약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실권약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용어는 실권약관이란 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동해제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동해제. 자동해제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자,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라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요. 이게 특약으로 이런 거 정하거든요. 이때 중도금에 대한 자동해제 조항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자동해제, 즉 실권약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잔금 지급기일이 됐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도 매수인도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될 쌍방의 의무가 생기거든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야 돼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해제는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계약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도 뭐 포기한다. 계약금을 내가 계약금 너한테 준 걸 포기할 테니 너 가져라. 그럼 해제 의사 표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계약을 해제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포기의 의사 표시가 전달된 겁니다. 두 가지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즉 포기의 의사 표시와 해제의 의사 표시를 다 해도 되지만 그냥 해제하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해제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럼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이 있고요. 이행지체가 있어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즉시 해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불능이 됐으니까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최고해야 되죠.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그리고 쌍방은 서로 어떻게 원상회복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에 의무가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겨버리죠. 자, 이거는 우리 민법에 있는 채무불이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불완전이행이다. 이론적으로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불완전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반만 이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추후 보완, 추완이 가능한 경우와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추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만 이행을 했는데 나머지 반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추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건 지체로 보는 거고요. 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만 이행했는데 나머지 반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확정돼버렸다. 그럼 이거는 뭘로 보는 거죠? 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완이 가능하면 지체, 이행 지체로 보는 거고 추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불능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요. 채권자 지체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채권자 수령 지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요. 또 쌍방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자 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요. 또 받은 것이 혹시 물건이라고 한다면 받은 것이 금전이면 돌려주면서 원상회복의 의무는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고요. 받은 것이 물건이다라고 하면 그 과실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자냐 언제부터 과실이냐 이거는 받은 날로부터예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와 과실도 같이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죠. 자, 이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특약으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리고 여기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이거 똑같아요.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상호간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뭐 해줘야 됩니까? 원상회복 해줘야 되겠죠. 원상회복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약속한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요. 상호 간의 원상회복의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 아무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원인 따지지 아니하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소급해서 소멸하고 소급해서 소멸한다, 소급해서 소멸한다.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자기가 권리를 취득한 줄 알고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매도인이 나중에 계약을 해제해버렸대요. 이런 경우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덮여가지고 잠깐 그려드리면요,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요렇게 한번 나눠서 볼게요. 이게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한 날이 이날이고요. 계약을 해제한 날이 이날이다. 계약을 해제했으면 소유권도 회복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형을 제거했다 또는 원상회복을 했다 한 날이 이날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소유관계를 한번 나눠보면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 물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형 등기나 점유도 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이행됐고 해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을이 넘어갔고요. 외형도 등기나 점유도 을이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하기 전이면 소유권은 다시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 거고요. 다만 외형만 아직 을이 갖추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직도 을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소유권도 갑에게, 외형도 갑에게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을과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을과 요 구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 구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요 구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 구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 사람은요, 을이 매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고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될 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갑의 소유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 외형만, 외형도 쳐다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 계약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보호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소유권도 을이, 외형도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을은 완전한 권리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C를 한번 보시죠. 자,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갑이 회복해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직도 을이 소유자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C는 계약이 해제됐음을 몰랐으면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B와 C처럼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려면 목적물에 대해서 등기를 갖췄다든지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깔고 앉아 있는 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잡은 자, 채권을 인수한 자, 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해제권의 행사 방법, 불가분성이다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보고요. 해제와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고 이 안에서 한 문제 정도가 늘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로 가면 308페이지죠. 308페이지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 여기에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이런 거예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즉시 해제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불능이 아닌데도 즉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정 거사다 이렇게요. 특정 거사를 위해서는 불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약 있잖아요. 요 특약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요. 뭐 특약은 이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로서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자,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진짜 건축허가가 불허가가 됐대요. 그럼 최고 한다고 해서 불허가가 허가로 바뀌는 거 없잖아요. 이것은 특약할 최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처음부터 이행 지체가 됐든 이행 불능이 됐든 무조건 해제할 때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한다라고 특약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특약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정기행위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결혼식 피로연에 쓰려고 뭐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케이크를 늦게 갖고 왔다. 뭐 이런 게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무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행 안 할 거야. 해제하려면 네 맘대로 해. 라고 할 때는 최고 없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 변경이다 라고 하는 건 계약 성립 당시 존재했던 사정이 이행기에 현저하고도 객관적인 변경이 있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정도까지 현저한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도 최고해서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해서 변경된 사정이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즉시 해제 사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제 사유인 거예요. 일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령지체, 뭐 정기행위, 이행기의 도래,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의사, 사정변경, 특약으로 정한 사유, 이것들이 다 해제사유죠. 여기에 뭐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든지 리을의 약정사유가 생겼다든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거는 계약에 해제하는 사유고, 니은과 디귿과 같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이행불능이 있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었다, 이거는 해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수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최고 없이 요구 특정 거사와 불능 요구 찾아내는 거죠. 이 특정 거사와 불능은 지금 5번에 있네요. 정기행위, 그 다음에 디귿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의 의사가 분명히 있다, 리을이고요. 최고권 배제 특약, 여기 얘기하는 특약이잖아요. 배제 특약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다. 그래서 불능과 특정 거사, 이게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내용 뭐 똑같은 거고, 4번 문제도 좋긴 한데, 4번 문제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6번으로 한번 갈게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게 거절의 의사 표시잖아요. 상대방은 이행체구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 이게 실권약관 자동해제 조항이잖아요. 중도금에 대한 자동해제 조항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이 도과되면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거 맞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약정 기간이 도과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게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거절권이 있거든요.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 이행을 최고해야 해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잖아요. 금전 채무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 지체만 있지 이행 불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행 지체이기 때문에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같이 붙여줘야 된다. 물건이면 받은 날로부터 과실도 붙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7번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8번에 계약이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해제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데 해제 효과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뭐 그 얘기죠. 채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요.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 완성 다 똑같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 조건 완성 한번 쫓아해 보십니다. 무효 취소 해제 조건 완성. 이렇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에 따라서 물권 행위도 같이 다 소급해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2번 틀렸습니다. 해제로 인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 해제 사유라든지 계약금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자, 그리고 계약 해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긴 또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물어볼 때는 일반적인 내용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8번 했으니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에 계약 해제에 관한 다음 기준 중 틀린 건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존재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게 이제 불가분성이에요. 자, 해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명인 경우엔 여러 명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다 해제해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 모두에게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고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거래했는데 혹시 얘들이 해제권자다라고 하면 A도 해제를 해야 되고 B도 해제를 해야 돼요. 7월 1일 날 해제를 했고 7월 15일 날 해제를 했다 그럼 7월 15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A 혼자 해제를 했다 해제되지 않습니다. B도 해제를 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갑이 해제권자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C하고 D에게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갑도 C에게도 해제를 해야 되고 D에게도 해제를 해야 계약이 해제가 돼요. 이거는 8월 1일이 있고 이건 8월 15일이었다. 그러면 해제되는 날은 8월 15일인 거예요. C에게만 해제권 행사해갖고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응용이 되는 게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혹시 B가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해버렸대요. 그럼 A만 해제권이 살아있고 A만 해제했다? B는 해제하지 않는다? 그럼 A도 해제를 열심히 해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A의 해제권도 소멸한 걸로 보는 거고요. 갑이 C에게만 해제하고 D에게는 해제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갑이 D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면 이건 C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소멸상의 불가분성으로 본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존재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존속한다. 틀렸어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하는 거고요. 해제할 경우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 왜냐하면 계약이 유효였다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거든요. 그래서 이행이익배상이 통설이고요. 만약에 갑에 있어서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돼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갑이 을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병에게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갑에서 을, 을에서 B로 토지가 매각되고 난 다음에 해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기서 얘기하는 병이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또 4번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등기 인도 등의 물건을 잡았다 또는 완전한 권리를 잡은 자가 보호가 되는 것이 채권 자체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을 잡은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0번 했으니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해제의 효과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제의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이전된 물권은 별도의 등기를 해야만 전권리자에 복귀한다. 아니에요. 물권은 계약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전권리자에게 회복이 되는 거고요. 계약이 해제되기 전,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되기 전이니까 요 구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에요.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서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네요.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인 거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아,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쌍방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사기나 해제 사유가 있으면 이거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취소한 경우에 갑은 그 취소로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병에게 무조건 대항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병은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했고,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됐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얘기는 등기는 갖추지 않았지만 인도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건 자체를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 병은 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 맞는 거네요. 예, 문제 지문도 길고 문제 좋습니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대요.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병은 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만 압류했다든지 채권만 인수받은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는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제 후 말소 전에 원상회복 전에 선의의 제3자는 여기서 보호가 돼야 되겠죠. 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해제된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등기로 이루어지거든요.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보다는요.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갑과 을은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틀린 건데요. 공유자가 갑과 을이죠. 그러면 해제권의 불가분성 뭐 이건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제권자다 그런 얘기네요. 계약금의 배액을 병에게 상환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되는 거고,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하여 이행 제공 없이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병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갑과 을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제공하지 않았으면 병이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계약 해제할 수 없죠. 이거는 뭐 동시행 관계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날 수 있겠네요.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해제잖아요. 그럼 갑과 을은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규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병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이외에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갑과 을 중 어느 일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병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병이 해제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 해제 상대방이 두 사람이니까 얘가 둘 모두에게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불가분성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15번은 동시이행관계, 해제권의 행사 방법, 그 다음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15번은 문제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인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쓰는 말이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해지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가 아닌 청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규칙사유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지인데, 해지는 명시묵시 다 가능하고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요.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해지도 마찬가지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더 이상 그 효과를 변동시킬 수는 없어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전세권에서 공부하면서 전세권은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세권은 소멸 통고라고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라고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지권이 소멸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아니에요. 합의 해지나 합의 해제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소급해서 소멸하고 제3자의 권리 해지지 못한다. 이것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 합의에 따라서 원상회복 어떻게 할 거냐, 청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다 합의 내용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해제권이 왜 소멸하느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권자든 상대방이든 모두 다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상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목적물을 변형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뭐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불가분성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또 해제권 행사하지 말자라고는 특약이 있으면 또 해제권 소멸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멸 사유가 아닌 거, 해제권자의 목적물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해서 다른 물건으로 변경이 됐다. 또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으나 기간 내 해제 통고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해제권 형성권이잖아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럼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특별히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장 10년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10년을 반드시 지켜주진 않아요. 상대방이 야, 해제권 행사하려면 6개월 이내에 빨리 행사해라 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해제권자 해제권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요. 또 해제권자 고유과실로 목적물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즉 뭐예요 그게? 원상회복할 수 없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또 해제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해제권은 제척기간 대상이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했다. 불가분성에 의해서 나머지 해제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 여기까지 했네요. 했고요. 매매부터가 이제 계약 강론이죠. 계약법 강론입니다. 자, 매매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